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두 달 지났습니다. 무엇이 두 달 지났느냐고요? 7월 말 이후로 8월달, 9월달 해가지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경기 부양안, 또 지원금 $1,200, 또 주당 실업보험에 대한 지원 $600, $450,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나 돈이 나올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1억 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 또 미국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뉴스를 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급작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하시기에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물론 그 전날까지도 민주당하고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공화당 백악관의 합의팀에다가 하는 말이 모든 합의와 상의를 중단을 해라.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 모두 중단을 해라. 그리고 내가 재선이 되면,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미 국민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턱없는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해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범죄율이 높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주들을 지원하려고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경기 부양안의 지원에 대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은 모두 민주당의 탓이라 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이 내용만을 분명히 봤을 때는 정치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탓은 민주당의 탓이고 모든 탓이 민주당의 탓인데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 참모진들한테 통해서 모든 합의에 대한 양당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중단을 해라. 내가 재선을 하마. 내가 재선을 하면 다 평정시키겠다. 이 소리입니다. 당당하죠. 예, 대통령으로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이 되면 그 행정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한 달이 채 못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위원단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확정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단을 해라 라는 소리는 금년 말까지 선거일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소리고요. 또 금년 말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모든 내용에 따라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입장, 비유가 너무 비약됐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부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 현재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다룰 이유는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현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격차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죠. 범벅이 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입장에 공화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따를 확률이 높겠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네들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감소할 확률도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기다려야지만 되는 국민의 몫입니다. 힘듭니다. 파산하는 업체 많고요. 중소기업 업체들 다들 힘들어서 난리이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내가 파이어 될지 레이오프 당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항상 일터에 나가면서도 마스크를 쓰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나가면서도 말입니다. 학교를 나가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 그리고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비에 대한 비용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앞으로도 몇 달이 흐를지 모릅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아침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결과 나올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우리만큼이나 절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 모두 중단해라 라는 뉴스였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